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의 위임은 웨어러블 로봇의 무기와 사용성을 혁신하여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활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위임은 착용자의 보행 의도를 파악하여 보행 패턴에 맞추어 다리를 들어주거나 밀어주어 바른 걸음 아니면 젊은 걸음으로 가이드하여서 착용자의 근력, 자세,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한 환자들 같은 보행 약자들에게 보행을 쉽게 도와주는 보행 보조 모드와 오히려 저항을 주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모드를 통해서 바른 걸음의 걷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보행 재활이 그 효과성이나 지속성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무게, 사용성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위임은 사람의 보행 대칭성과 사람의 근골격 구조를 이용하여서 단일 모터로 구현하여서 로봇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보행 인식이 아닌 보행 인식만으로도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라든가 형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일 디바이스로도 모든 사람이 착용 가능하고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지구를 세 바퀴 정도 도는 거리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걷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폭이 점점 줄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세라든가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삶의 독립성이라든가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의 문제는 비단 시니어뿐만 아니라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걷는 자급자 또는 등산할 때 올라갈 때 힘들고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픈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이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보틱스는 이런 이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무게와 사용성을 극대화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착용하여 누구나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임은 착용자의 보행 자세, 운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축적되게 되면 향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보행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보조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도 예측 가능하게 돼서 개인 맞춤형 보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더 슬림해지고 가벼워지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일반인들의 운동 아니면 메타버스상에서의 실감 기술로도 확대 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